Okay, let's go. 일상을 여행처럼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로 여행을 떠납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아찔한 높이의 출렁다리와 울렁다리 그리고 멋진 스카이타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진화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출렁다리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울렁다리에서 편하게 하산을 도와줄 에스컬레이트도 2024년 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있는 간연관광지는 남한강 지류인 섬당과 삼산천이 합쳐지는 지점에 자리한 유원지입니다.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40에서 50m의 바위 절벽이 경사처럼 관광지를 감싸고 있어 태연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매주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이 휴일입니다.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 케이블카 탑승 비용은 아직 준공 전이라 알 수는 없군요. 6.25 이후 유격훈련장으로 활용되면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연은 비교적 청정지역이란 평가를 받고 있군요. 오늘 저와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주차장에서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까지 약 900m를 걸어가야 합니다. 공사 중인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소금산 출렁다리까지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산 정상부 아래 절벽을 따라 산벼랑을 끼고 짜릿한 고도 200m 높이의 소금잔도 360m를 걸어가면 정말 아찔한 스카이타워가 나타납니다. 스카이타워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소금산 울렁다리를 만납니다. 기존 출렁다리의 두 배 길이인 404m입니다. 이어서 숲길을 따라 하산하여 주차장까지 걸으면 오늘의 일정은 끝이 납니다. 주차장에서 섬당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리 두 개를 건너야 합니다. 삼산천교를 건넙니다. 섬당과 삼산천이 합쳐지는 지역입니다. 무인 매표소를 지나 삼산천교를 건넙니다. 야관 코스인 나우라쇼 개장때는 이 다리가 화려하게 빛납니다. 별자리 공원을 지나 유인 매표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반려동물은 입장금지군요. 등산로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9,000원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총 5.3km 거리로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작은 계단길입니다. 총 57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길입니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멋진 글귀를 가슴에 담으며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길 150개의 건강수명 10분이 연장되었습니다.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입니다. 벌써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군요. 출렁다리 포토존입니다. 소나무 숲이 멋지게 펼쳐져 있군요. 원주 소금산의 출렁다리는 고도 100m, 길이 200m의 재원입니다. 성인 128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의 모습이 조망됩니다. 거긴 글램핑장이라는군요. 출렁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가 뚫려있고 조금 흔들거려 겁이 살짝 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촬영을 위해 손을 내밀고 있으면 오싹한 기분도 듭니다.
소라. 빨리 가자. 출렁다리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소금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가 계속 조망됩니다. 하늘정원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군요. 백흑길이 소금잔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I found myself in the dark of the night. 화장실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가 있군요. 가동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동고비 집으로 추정됩니다. 동고비가 집단장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백크 산책로는 700m로 소금잔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3,000 맞은편에 리모델링 중인 글램핑장과 공사 중인 에스컬레이트가 보입니다. 백크 산책로 전망대에서 다시 한번 더 조망이 되는군요. 이제 소금잔도가 시작됩니다. 소금잔도는 고도 225m로 소금산 정상구 아래 절벽을 따라 산벼랑을 끼고 도는 약 360m 길이의 아슬아슬한 암벽길입니다. 이제 스카이타워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스카이타워는 지상 150m 높이에 만들어졌는데 소금산의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자연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타워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의 철판 소리 때문인지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간담이 서늘합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스카이타워에서 사계층을 내려가야 합니다. 촬영하면서 내려가서 그런지 간담이 서늘하고 어질어질합니다. 잠시 울렁다리 앞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잠시 휴식하면서 울렁다리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사진을 남기고 이제 울렁다리를 건넙니다. 출렁다리보다 더 오금이 저리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철길 다리가 아득하게 멀리 내려다 보입니다. 길이 404m의 울렁다리를 걸으니 정말 울렁입니다. 한달거리야. 저분들은 울렁다리를 제대로 즐기시는군요. 2014년 말 경이면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겠군요.
그 전까지는 숲속 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삼산천입니다. 주변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음악 분수도 보입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찾아왔네요.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내려오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역당에서는 벌써 봄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